안녕하세요. 착한 애견 TV 애견 훈련사 도큐입니다. 요새 정말 덥죠? 여름은 강아지에게도 힘든 시기인데요. 이런 더운 여름에 강아지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하지만 미용을 한 후에 강아지가 우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미용만 하면 시무룩해지는 반려견. 왜 그럴까요? 아마도 미용한 후에 멍 때리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놀자고 불러도 쳐다도 안 보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. 또 심한 경우 격하게 긁기도 하고 귀를 막 털기도 하며 자신의 꼬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물려고도 합니다. 이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. 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털들을 미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이런 행동은 장모종인 경우에 털을 깎은 후에 작아져버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과 미용을 하며 2시간 내내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적 요인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첫 번째 요인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요인은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강아지 스트레스를 없애줘야겠죠? 우선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미용사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미용을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좋은 미용사란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미용도 잘하는 선생님이겠네요. 또 하나는 같은 애견 미용실에서 계속 미용을 하는 것이에요. 강아지에게 있어서 애견 미용은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그 미용을 하는 장소와 사람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죠. 그리고 미용 후에는 산책이나 노즈워킹을 통하여 강아지가 여러 감각을 사용하게 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보통 미용 후 우울증은 3일 이내로 금방 회복되니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주인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이상 착한 애견TV 애견훈련사 도큐였습니다.